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10여 년 이곳 샌프란시스코 지역 미주 한국 일보에 매주 한 편씩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2012년 12월 초 블로그에 등재된 칼럼의 제목은 Blowing in the Wind, 바람 속에 나붓기네. 2편인데요. 이미 같은 제목으로 칼럼을 써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Blowing in the Wind, Number 2, 바람 속에 나붓기네. 바로 이분 노래죠. Bob Dylan. 아주 젊었을 때 모습이군요. 바람 속에 나붓기네. 2편.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그 대답은 친구여, 저 바람 속에 나붓긴다네.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그렇게 노래했죠. 1962년 세상에 나왔으니 어느덧 반세기 전 노래입니다. 그새 5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요. Bob Dylan 이 노래를 인류에게 선사한지도 왠지 애잔하게만 들리는 하모니카 소리에 곁들여 통기타 선율과 거의 신란조의 목소리로 카랑카랑 이 노래를 부르던 밥 딜런. 어느덧 70살이 넘었는데요. 1960년대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시절이었죠. 아슬아슬한 쿠바 미사일 위기로 세계 3차 대전이 곧 일어날 듯 팽팽한 냉전 시대. 월남전의 암울한 그림자 속에 미래의 희망이 온통 먹구름 안으로 사라지자 미국 젊은이들은 극도의 냉소주의와 세상 기피적 히피 문화, 히피 컬처에 심취해 갑니다. 바로 이런 시절을 배경으로 밥 딜런의 음유적 신말이 노래로서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세기 후 2012년 여름 어느 날 오후 우연히 내 귓가를 스치는 바로 이 노래가 홀연 심금을 울립니다. 내 가슴속 깊은 곳의 비파줄을 퉁겨내는데요. 과거 속에 가만히 앉아있던 짙은 연민 같은 게 우물물 길어 올려지듯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시간 속에 막연한 공간이 보이고 그 안에 내 어린 모습이 점철됩니다. 울컥 원인 모를 슬픔이 눈가에 어립니다.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그 대답은 친구여, 저 바람 속에 나붓긴다네.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사람이란 얼마나 많은 인생길을 걸어야 진정 사람다운 사람이 될까?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그렇게 물으면서 시작하죠.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정작 꽤 많이 듣던 노래라 가락을 타고 들려오는 이 질문이 덜 생소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런 질문을 이토록 극명하게 간단하게 거의 어린이 수준으로 물을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신기합니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다 아는 듯 모르는 어른이 심정이 아니라 모른 척 내심 다 알고 있는 어린이의 초심으로 묻는 이 질문이 거의 선문답 수준임을 알아채는 당신은 꽤 진화된 영혼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혹시 이 간단한 질문 속의 심오한 내용을 행여 놓쳐버리는 수준이라면 꽤나 미천한 경지란 얘기도 되는 셈이죠. 얼마나 많은 인생길을 걷고 또 걸어야 우린 제대로 사람이 되는 걸까요?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마냥 걷는다지만 내내 철 없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 공연히 나이만 잡수신 분들도 꽤 많지 않던가요? Yes, and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그래, 흰 비둘기는 얼마나 많은 바다를 항해한 후에야 모래밭에서 잠들 수 있을까?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이런 은유를 사람의 살림살이에 빗대어 묻기에 밥 딜런을 음유 시인이라 하는 거겠죠. 흰 비둘기, 항해, 모래밭, 잠 모두 간단한 표현들인데 합쳐지니 시쳇말로 완전 고상해집니다.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그 대답은 친구여. 저 바람 속에 나붓긴다네. 그 대답은 저 바람 속에 나붓기고 있지 않은가? 저 바람 속에 나붓기는 대답, 과연 뭘까요? 누구나 다 느끼는 저 바람 속에 있듯이 뻔한 게 그 대답이란 걸까요? 아님 저 바람 속에 있지만 오직 귀 있는 자에게만 들리는 게 그 대답이란 걸까요? 정관사 더에 주의합니다. 호련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니코디머스, The wind blows wherever it pleases. You hear its sound, but you cannot tell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s going.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밥 딜런이 노래하는 저 바람 속에 나붓기는 그 대답. The answer. 들리시나요? There is no answer. There is no answer. There will be no answer. That's the answer. 과거에도 답이란 없었다. 지금 역시 답이란 없다. 앞으로도 답은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답이다.
혹시 이런 뉘앙스로 밥 딜런은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그 대답, The answer를 선사한 건 아닐까요? 다 같이 가만히 귀를 쫑긋 세워보란 귀띔은 아닐런지요. 옴. 그렇게 2012년 8월 15일 광복절날 써보았던 English for the soul. 음유시인 밥 딜런의 클래식 명곡 Blowing in the Wind, 바람 속에 나붓기네.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밥 딜런이 저 바람 속에 나붓긴다는 그 대답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것이죠. 어느덧 70, 이제 오늘 2021년 1월 말 팔순 밥 딜런, 그렇게 노래한 것이죠. Blowing in the Wind. 그럼 또 이어지는 English for the soul. 다음 시간 함께 할 때까지 Cheers.